정혁 선생님? 비공식 세계의 부자 1위라는 인물을 공부할 건데요. 최근 이 인물 때문에 전 세계의 눈길이 한 곳으로 모여 있는데요. 전 세계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 인물이 누구인지 먼저 영상으로 확인하시겠습니다. 네. 바로 이 석유 부국,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절대 권력을 가진 총리이면서 왕위 승계 서열 1위 왕세자입니다. 무함마드 빈 살만. 살만. 빈 살만. 빈 살만. 왕세자. 오. 무함마드. 사우디아라비아 실권자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대단했죠, 그때. 그냥 부자가 또 아니니까. 네. 세계 최고의 부자로 알려진 빈 살만 왕세자가 초대형 도시건설 프로젝트를 가지고 방한한다는 점에서 제2의 중동붐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와, 이 뉴스에서 진짜 많이 봤는데. 근데 24시간도 안 머무셨더라고요. 네. 20시간? 근데 20시간 정도 머무르는데 준 파장은 엄청나죠. 왕세자 일행은 방한을 위해 약 2주 전부터 호텔 객실 400여 개를 예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박 2일! 와... 2,200만원? 세계 최고의 부자 사우디아라비아의 빈 살만 왕세자를 만나기 위해 오늘 진짜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유기업 총수 8명이 모두 모였습니다. 네, 무함마드 사우디아라비아 5국 후보다시 켄 맞아요. 갑자기 일본 방문이 취소됐었잖아요. 맞아요. 예. 야. 가장 핫한 분이죠, 요즘에. 진짜. 예. 뭐 플렉스의 대명사. 우리나라에서 네. 그 왕자님이라고 불러요. 네. 왕자님. 왕자님. 지금 아, 왕자 세제인데 국민들한테 연예인보다 더 인기스타 같은 존재예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아마 왕세자 되시고 나서 좀 많이 오픈하셔서 그렇죠. 저희도 사우디에서 처음으로 그 콘서트를 했거든요. 한 번도 못했다가. 사람들 많이 왔습니까? 아 많이 왔죠. 그죠 엄청 많이. 한 만여 명 왔었어요. 우와. 대부분이 다 여성 관객이었겠네요. 그렇죠. 이야. 사실 이 전 세계가 빈 살만을 주목한 건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빈 살만은 이미 2018년에 미국의 네. 아주 유력한 경제지죠, 포브스라고. 네. 여기에서 세계에서 가장 힘이 있는 인물 8위에 뽑았던 인물이고요. 그런데 이러한 힘의 배경에는 역시 빼놓을 수 없는 게 하나 있죠. 어마어마한 부입니다. 와. 어마어마한 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요. 얼마일까요? 그렇다면 얼마나 많길래 재산이 얼마 정도나 될까요? 조심스럽게 한 천조 있지 않으실까요? 천조? 천조? 네. 에이 천조까지는 안 갈 것 같은데. 아니, 왜냐하면 이제 일론 머스크 같은 분들보다 돈이 더 많다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가 몇백조 갖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은 규현 씨길려면 1,001조 가겠습니다. 1,001조. 네. 진짜 몇 천조 될 것 같아요. 몇 천조? 와. 근데 우리가 미국 CNBC가 한번 추정한 금액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이건 약간 부동산이랑 이런 거 다 공개돼 있는 것들만 조사한 거겠죠? 재성 씨 한번 보세요. 얼마나 되는지. 와, 여기 뒤에 공이 몇 개야?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2조. 2조 달러. 2조 달러. 2조 맞네. 달러. 2조 달러. 네. 2600조? 602조 원. 와. 오늘 환율. 어마어마하죠. 대단하다 진짜. 저게 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재산인가요? 사실 감이 안 오지 않아요? 쓸 수 없겠는데 저거. 매일 100억 원씩 700년을 써도 다 쓸 수 없어요. 이거 못 다 써. 700년. 100억 원씩. 와.
우리나라 1년 예산의 4배를 넘습니다. 오, 국가 예산의 4배를 네. 개인이 갖고 있어. 네. 상상을 초월하는 천문학적인 액수죠. 사실 중동 왕가 재산은요,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베일에 쌓여 있거든요. 공개도 네. 하지도 않고. 더군다나 이 왕족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과 왕실 재산이 섞여서 이게 왕실 재산인지 자기 재산인지 우리가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90세에 가까운 연로한 국왕을 대신해서 국정을 책임지는 빈살만이 이 엄청난 재산의 실질적 권리를 가진 인물이라는 것은 아주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빈살만을 가리켜서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이 돈과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권력을 가졌다는 의미에서 미스터 에브리씽이라고 부릅니다. 예. 그래서 에브리씽이군요. 사우디 TV를 통해 사우디 왕실의 왕위 계승자 변경을 발표했습니다. 사우디 왕의 31세 아들 무함마드 빈 살만이 현재 왕위 계승 1순위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 살만 왕을 뒤이은 최고의 실권자가 된 겁니다. 교수님, 그러면 이제 빈 살만이 왕세자가 되고 나서 제일 먼저 뭘 했나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것 중에 하나가 가넴 씨가 공항에 갔을 때 여동생이 나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성분들 운전면허 따게. 네. 그 젊은 층의 마음을 사로잡는 운전, 복장, 이런 자유화로 풀어버리고요. 반면에 자신의 왕권이라든지 왕의 계승권을 비판을 하거나 사우디가 가는 방향이 잘못됐다고 얘기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가차없이 가차없이 숙청합니다. 와.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만평이거든요. 손 넣으니까 뭐가 나오죠? 돈. 돈입니다. 아,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거네요. 먹은 돈 뱉어라. 그렇죠. 예, 이런 만평이 등장하게 된 거는 빈살만이 왕세자가 된 지 5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때의 일이었는데요. 부패 척결을 빌미로 사우디아라비아 안에서는 왕자 11명, 그리고 전형직 장관 4명 등 수십 명이 체포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들의 체포를 주도한 건 압수수색, 출국금지, 계좌추적, 자산동결, 체포영장 발부 등 강력한 사법권한을 가진 반부패위원회라는 곳이었는데요. 그런데 바로 여기 위원장이 빈살만 왕세자였습니다. 심지어 빈살만은 왕족 200여 명에게 논의할 일이 있다고 궁으로 부른 다음에 미리 준비한 차로 옮겨 태워서 이들을 리야드 최고급 리츠칼튼 호텔로 데려가서 구금까지 했죠.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은 빈살만은 이들에게 보유 재산의 일부를 내놓는 조건으로 석방 협상을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확보한 돈이 약 8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900조 원을 협상 조건으로 받아냈다고 해요. 근데 이렇게 친척들이잖아요. 어쨌든 이 왕족들을 건드리면 반발 같은 게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왕족들이 대놓고 반발을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무렵 사우디아라비아 왕족들에게는 미스테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는데요. 제일 먼저 가장 왼쪽에 있는 투르크 빈 반달. 프랑스로 이주한 후에 2012년경부터 동영상 사이트에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를 비난하는 영상을 계속 올려요. تصير مثل ما تكون وزير تمنع الجريمة تصير انت راس الجريمة. 어, 위험한데. 예. 그래서 무함마드 빈 살만이 부왕세자가 된 2015년 말 사우디아라비아로 강제 송환됩니다. 그 두 번째로는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인권을 두고 비판적인 인터뷰를 한 인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술탄 빈 투르키 왕자입니다.
역시 2016년 1월에 이집트 카이로로 가는 비행기에서 묘하게 강제 송환을 당한 이후 현재까지 행방이 묘연합니다. 오, 무섭다. 세 번째는요. 2014년부터 인터넷에 정부를 향한 비판적 내용을 올렸던 빈 사이프 안나스르 왕자 역시 이탈리아 로마로 향하던 전용기가 리야드 공항으로 착륙한 뒤로 본 사람이 없다는 얘기가 있어요. 어, 묘연. 예. 와,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누가 봐도 빈살만 소행이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할 수 있잖아요. 예, 뭐 국제사회도 역시 빈살만 왕세자가 이러한 일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은 하는 상황이에요. 야, 무섭네. 게다가 미국의 일간지 뉴욕타임즈는요. 빈살만 곁에 이런 일만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세부르다. 여기서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이제 하나쯤 맞춰주세요. 아, 이제 웃음기 뺄게요. 네, 이제 뺍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반체제 인사들을 관리하는 트롤 부대를 운영한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는데요. 트롤 부대는 무엇일까요? 아, 근데 이름 자체가 트롤. 게임 용어 같은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네. 정답. 네, 혜성 씨. 반체제 인사들을 납치하고 고문하는 부대 아닐까요? 네, 납치하고 고문하고. 혜성 씨, 오답입니다. 오케이, 다행이다. 하나쯤 맞춰주세요. 정답. 정답. 혜성 씨. 그들을 납치해서 가둬놓고 정신교육 같은 걸 시키는 부대 같아요. 근데 트롤이란 말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트롤. 트롤은 그런 데 안 쓰지 않습니까? 오답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게임할 때 트롤 짓 한다 막 이런 아! 이런 아! 들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까요? 정답. 재성 씨. 트롤 부대는 반체제 인사들을 인터넷상에서 가짜 뉴스로 이미지를 망가뜨리는 역할을 전문적으로 하는 부대입니다. 그렇죠. 그런 거를 뭐라 그러죠? 트롤 짓. 재성 씨 정답입니다. 오케이. 여론조작. 여론조작. 여론조작 부대. 여론조작 부대. 그래서 이 SNS 공간에서 이 반체제 인사들을 향해서 비판적 여론을 조성하는 거예요. 일종의 댓글 부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들 역할이 이 뭐라고 표현했는지 한번 기사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우디의 이미지 메이커, 트롤 부대와 내부자의 트위터. 이 뉴욕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이 부대는 표적이 된 인사들에게 온라인으로 악성 댓글을 달거나 협박을 하는 건데요. 반체제 인사를 분류해서 서로 공유를 해요. 누군지. 그리고 이들에게 뭐 빈살만 왕세자가 칼을 들고 춤을 추는 이미지 같은 협박용 게시물을 전송을 하거나 뭐 SNS에 친정부 성향의 글을 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기사는 밝히고 있어요.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빈살만은 개혁군주라는 모습 뒤에 실권자로서 절대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던 거죠. 여론까지 통제하고, 와. 그렇다면 사우디아라비아의 권력을 한 손에 틀어진 무함마드 빈살만이 대체 어떤 특권을 누리고 있는지 그 실체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합니다. 네. 네. 이 사우디아라비아 왕가가 일단 돈이 많으니까 씀씀이가 엄청나다는 것은 전 세계가 다 아는 사실이에요. 네. 유명하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요. 빈살만의 아버지 살만 국왕은 왕위에 오른 그 직후, 즉 2015년에 프랑스 리비에라 해변 근처에서 자신 별장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3주간 휴가를 보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별장 주변에서 색다른 풍경이 막 나오는 거예요. 색다른 모습? 저 이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농사하고 있는 건가? 네, 뭘까요? 바로 엘리베이터. 아~ 엘리베이터요. 이 엘리베이터는 국왕의 이 별장과 해변을 연결하는 임시 엘리베이터였거든요. 네. 그런데 보안을 위해서 주변 사람들이 모두에게 다 막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러면서 반발을 불러일으켰고요. 그래서 무려 10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청원서에 사인을 합니다. 아, 저게 개인 소유 해변이 아니에요? 공용 해변이에요? 그렇죠, 공용 해변이겠죠. 네.
그러면... 결국에는 이러한 여론 때문에 예, 살만 국왕의 휴가가 여론에 밀려가지고 불과 8일 만에 끝납니다. 그래도 대단하다. 저 해변에다가 엘리베이터 설치할 생각을. 그리고 이제 2017년에 이 살만 국왕이 아시아 순방길에 나서거든요. 네. 아시아 순방길에 나섰을 때 또 이 특별한 물건이 사람들의 시선을 확 끌면서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습니다. 특별한 물건. 그래서 여기서 제가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네. 살만 국왕은 해외 순방 시 전용기에 황금빛 이것을 실어 화제를 모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규현 씨. 사우디 하면 이거죠. 네, 뭐요? 램프. 네? 램프. 램프. 알라딘이에요? 네, 램프. 네. 오답입니다. 정답. 아니, 예, 재성 씨. 황금빛 전용 차. 전용 차. 차. 카. 카. 그런데 카는 비행기 실을 수 있죠. 네. 오답입니다. 아, 카 정도 가지고 사람들이 방탄유리. 정답. 뭐야? 혜성 씨. 요트. 요트. 요트를 전용기에? 굳이요? 오답입니다. 아니 이거는 리비에라 해변에 있었던 그거하고 굉장히 비슷한 겁니다. 어? 정답 정답. 그 외에 전용기에서 내릴 때 그 레드카펫 계단 있잖아요. 황금빛 계단을 실어서 내려올 때 이제 황금빛이 찰랑찰랑찰랑 하는 거죠. 조금만 더 가보세요. 황금빛 에스컬레이터. 정답 황금빛 에스컬레이터. 정답 외쳤어. 정답 외쳤어요. 그러니까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와. 계단이 황금이야. 당시 무려 7대를 동원한 전용기에다가 황금으로 도금한 전용 에스컬레이터 2대와 차량 2대를 실어 날랐습니다. 어? 아이고야, 어떻게 그러면? 고장스? 그럼 내려와야 돼? 걸어 가시네. 대단하다. 아니 아버지가 이 정도면 아들인 이 빈살만 왕세자는 아들도 이제, 좀 그렇게 하나? 왜냐면 보고 자란 게 아버님 걸 그대로 받았으니까. 사실은 뭐 살만 국왕뿐만 아니라 네. 사우디 왕실이 전체적으로 계속 그래왔었어요. 그래서 이 빈살만 왕세자도 당연히 그러한 이 전통이라고 그럴까요? 아버지에 뒤지지 않죠. 뒤지지 않는다. 네, 뒤지지 않죠. 그래서 현재 고령이신 아버지 국왕 대신에 많은 부분에 빈살만이 공식적 업무를 보고 있는데 네. 어디서 보고 있는지 한번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장소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궁전이다. 사우디 리야드에 있는 사우디 아라비아 왕가가 소유한 여러 궁전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는 알 야마마 궁전입니다. 예, 뭐 와, 화려하죠. 큽니다. 예, 뭐 딱 이거 보기만 해도 느낌이 확 오지 않습니까? 샹들리에. 뭐 화려한 샹들리에, 그 골동품, 값비싼 카펫과 황금 장식, 뭐 어마어마하죠. 뭐 일설에 따르면 방만 한 400개. 야, 너무 크다. 선생님 그러면 빈살만 왕세자는 여기 사는 거예요? 집이에요? 왕세자가 어디 사는지는 사실 잘 몰라요. 와, 비밀이죠. 보안이죠. 네, 맞죠. 그렇지만 이 왕세자가 가끔씩 머무르는 곳이 공개된 곳이 있어요. 오. 프랑스에 있네. 프랑스. 와, 어마어마하죠. 와. 파리 교회에 위치한 곳인데 정원까지 합쳐서 그 넓이가 무려 7만 평. 7만 평? 7만 평. 금이네. 뭐 딱 봐도 뭐 어마어마하게 부티나. 예, 부티나죠. 네. 프랑스에 저런 별장이. 금이다, 금. 황금이네, 황금.
중동 분들이 진짜 금을 좋아하시더라고요. 다 두근대고. 돈이 많으니까. 보면 쓸 줄 알아요. 어마어마하죠. 돈 쓸 줄 아세요. 와, 리야드에도 별장이 있구나. 여기는 이제 빈 살만이 직접 언론에 공개한 리야드에 있는 야외 별장이거든요. 주차장 주변으로는 유리벽이 둘러싸여 있고 별장 안으로는 들어가면 뭐 화려한 카펫과 가구가 쫙 배치된 거죠. 우와. 그리고 빈 살만의 집은 아니지만 한 달 정도 쓰기 위해서 빌린 섬도 있어요. 와. 그것이 어떤 섬인지 제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네, 오늘 눈 호강 좀 하시죠. 내 거 아닌데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 네. 아니, 내 거 아닌데. 한번 같이 보시죠. 아이고야, 몰디브네. 몰디브. 개인 섬이에요? 네. 예, 벨라라고 그러는데요. 프라이빗 아일랜드인데. 맞아. 재벌들은 진짜 섬을 산다고 하더라고요. 40여 개의 호화 빌라가 설치돼 있고요. 인도양의 푸른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뭐 기가 막힌 곳이죠. 어머, 너무 예쁘다. 와, 나 저기 한 일주일만 있고 싶다, 저기. 아씨, 몰디브 가보고 싶다. 우와. 지상 낙원이라고 불리는 몰디브. 예, 몰디브에서 가장 비싼 개인 섬 중에 하나거든요. 대박이다. 아니, 저 고견도 해준다고요? 예. 리조트 직원들에 따르면 빈 살만은 약 두 달간 지인들과 함께 휴가를 보낼 작정이었다고 해요. 오, 진짜? 저기요, 선생님? 네. 너무 놀라셨나 본데 진행은 하셔야죠. 아니, 조금만 더 보다가 네. 이제 와, 진짜 대단하네. 아니, 근데 이렇게 왕세자나 왕족들 플렉스를 보고 이 국민들은 과연 위화감을 느끼는지? 안 느껴요. 안 느껴요? 안 느껴요. 네. 그들만의 세상이다. 네. 왕족이니까 그렇다고. 네네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빈 살만의 모습을 본 사우디 국민들의 반응은 오히려 열광적이었습니다. 왕세자와 사우디아라비아 왕가에 대한 자부심과 존경심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대단한 거였죠. 야, 신기하다. 네. 그렇죠. 자, 그러면은요. 여기서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네. 너무 궁금하다. 빈 살만 왕세자의 이 사진들은 사우디아라비아 국민들 사이에서 화제를 불러일으켰는데요. 네.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 이 사진의 공통적인 게 뭘까? 사진이 세 장이 있습니다. 네. 패션 감각이 좀 뛰어나죠. 그리고 뭔가 좀 따라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예요. 아, 또 이거 처음으로 손들면 틀릴 것 같긴 한데 답 알고 있어요? 정답. 정답, 3사. 혹시 옷 스타일인가요? 비슷합니다. 비슷하지만 오답입니다. 아... 비슷해요. 정답. 재성 씨. 원래 안에 입고 계신 이너웨어가 저기 전통 의상이시잖아요. 네. 근데 저기에 자켓을 막 걸치고 선글라스를 쓰고 구두도 원래 전통 신발 신어야 되는데 저 구두를 신고. 네. 왜 이렇게 자신 없어하죠? 네, 자신이 좀 없었어요. 네. 계속해봐요. 재성 씨. 확신이 없어가지고. 예, 정답입니다. 사실은요. 오? 이걸 우리 보통 세자로 얘기하잖아요. 네? 세자? 세자. 세자? 세 글자? 한 글자만 드릴까요? 완. 완판남. 완판남이잖아요. 아. 예. 저런 사진이 공개되면 저 구두 어디 거야? 저 선글라스 어디 거야? 그쵸. 이렇게 관심을. 그렇죠. 첫 번째 사진 그리고 예. 두 번째 사진은 뭐가 인기 있었을까요? 저 자켓? 근데 약간 저는 초록색 아이템들이 눈에 보이는데. 향수병. 뭐? 뭐? 어디 있어요, 향수병이? 아, 저건가? 예, 프랑스의 개라고 불리는 향수병이래요. 와. 완판 됐겠네. 예.
그래서 향수 브랜드 갸랑이 왕세자가 쓴다는 거로 이 책상에 올라가 있는 건데 그것 때문에 확 팔린다. 대단하다. 근데 우리나라도 저기 이재용 부장님 그 립밤이나 뭐 이런 것도 유명해지고 그랬잖아요. 네. 네. 그런 세 번째는요? 자켓일까요? 선글라스일까요? 선글라스랑 자켓. 여기는 톰 포드의 선글라스. 그리고 프랑스의 캐시미어 브랜드인 그 나만이 점프. 그래서 SNS에서는 이거 딱 나오자마자 아 이거 내일이면 리아드 사람들이 전부 다 이거 살 거다. 아 네. 패셔니스타시구나. 결국 다시 완판남이 돼버린 거지. 삼세 씨도 이제 빈살만 왕세자가 일으킨 품절 사태 좀 아시는 게 있으세요? 제가 이제 올해 SNS에서 본 게 있거든요. 네. 이제 레스토랑에서 이탈리아 브랜드 점퍼 입고 있었거든요. 이거는 한 900만 원 정도 되는데도 다 품절됐어요. 네. 그러니까 뭐 왕세자가 입고 쓰는 모든 것들이 다 트렌드가 되는 거네요. 네, 맞아요. 우리 국민들에게 왕세자님 아니면 왕자님이라고 자부심이었거든요. 왕세자가 소개했던 아이템을 만약에 하면 왕세자 입었던 똑같은 옷이다. 네. 약간 사람들이 자랑하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빈살만 왕세자가요. 굉장히 젊은 세대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자신의 생각을 거리낌 없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왕세자가 한 말을 우리 규현 씨가 한번 읽어주시죠. 제 사생활에 관한 한 저는 부자일 뿐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우 넓은 땅을 소유하고 있고 제 개인적인 삶은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습니다. 하지만 개인으로서 저는 개인 소득의 일부를 자선 단체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소 51%는 사람들에게, 49%는 저 자신을 위해 쓰고 있습니다. 당당하죠? 멋있다. 예, 당당하지 않습니까? 완전 뭐 탑 인플루언서네요. 네. 대단하다. 젊은 층이 대다수인 사우디아라비아 국민들은 왕세자의 이런 당당하고 거침없는 모습에 열광하고 있죠. 네. 게다가 사우디아라비아 국민들은 지금의 부국을 만든 석유에서 벗어나 빈살만이 창출할 부가 무엇일지 상당히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근데 새로운 부를 이제 창출한다고 했잖아요. 뭘로 창출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요 산유국들이 전부 다 가스 나오는 나라도 그렇고 석유가 언젠가는 끝날 거라고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제일 먼저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세계에서 제일 돈이 많은 회사가 어딘지 아시죠? 아람코? 아람코. 아, 아람코. 예. 사우디 아람코가 세계 시가총액 1위이자 작년 말까지도 2위를 유지했던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핵심 석유 기업인데요. 네. 이 아람코를 주식시장에 상장해서 국제 채권을 발행해서 무려 한국 돈으로 14조 원을 외부에서 끌어모았어요. 그럼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 새로운 산업 개발에 쓰는 거죠. 그렇게 아람코 주식으로 외부 투자자의 비중을 확대하면서 민간 자본이 사우디아라비아로 유입되도록 네. 노력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글자 국부 펀드. 뭐예요? 중동에서 특히 천연 자원을 판매한 수익금으로 운영하는 기금인데요. 아, 사우디 국부펀드. 네, 국부펀드. 국부펀드는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왕실 재산을 증식하는 글로벌 투자 펀드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우디아라비아에는 총 두 개의 국부펀드가 있는데 그중 한 곳이 바로 빈살만이 의장으로 있는 펀드죠. 어? 유쾌히 잤구나. 이 말인즉슨 나라의 실권자이자 국부펀드를 운영하는 빈살만의 허락 없이는 함부로 자금을 사용할 수도 마음대로 투자처를 정할 수도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 가지로 약간 권력의 약간 중심에서 있네요. 권력 중심이죠. 네. 그러면은 이 두 개 국부펀드에
뭐 어느 정도의 돈이 들어있는 거예요? 국부 펀드가 얼마인지는 사실 아무도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집계를 해보는 거는 유명한 기관들이 네. 이 정도일 것이다 라고 하는 금액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수산치. 따르면 국부 펀드 이 두 곳 PIF하고 사마라는 곳인데요. 이 두 곳에 합치면 운용 자산이 무려 1조 970억 달러. 달러. 와, 천조, 달러. 천조네. 1400조 원. 와. 이제는 뭐 1400조 원은 뭐 감도 안 오시죠? 네.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지금 막 몽환적이에요. 그러면 이 국부 펀드를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어디에 투자를 하고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요. 게임 산업. 게임. 네, 게임 산업. 우유다. 예, 사우디아라비아를 게임 그리고 e스포츠 분야의 글로벌 허브로 만든 거예요. 우와.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넥슨하고 NC소프트에다가 네. 투자를 아끼지 않잖아요. 이게 미래 성장 산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부 펀드가 무려 3조 원에 달하는 돈을 투자를 한 겁니다. 또 미래형 첨단 기술 분야에도 매우 적극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버나 테슬라 이렇게 첨단 산업을 기반으로 한 세계적인 기업에도 투자를 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기업으로 눈여겨보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의 컨텐츠 사업에 관심을 보이면서 투자 영역을 확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국부 펀드를 통해서 번 돈은 자회사를 통해 가지고 공공 투자 기금으로 돌리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중소기업과 혁신 산업에 투자하면서 산업 다각화를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내용 시트 들어보셨잖아요. 네, 네. 많이 들었죠. 바로 내용은 이렇게 세 개의 도시를 묶은 프로젝트를 뜻하는데요. 네옴에서 네온은 우리가 많이 쓰는 그리스어 접두사예요. 새롭다. 네. 그리고 네옴의 미음은 아랍어 무스타크발 미래라는 뜻입니다. 그걸 붙이면 네옴이 돼요. 그러니까 New Future, 새로운 미래라는 뜻이거든요. 새로운 미래. 빈살만이 꿈꾸는 네옴시티는요. 한마디로 석유 없는 시대를 대비하고 왕국의 미래를 뒷받침할 새로운 경제 모델로 이 빈살만의 모든 정치적, 사회적 뭐 권력 심지어 돈까지 다 내건 프로젝트예요. 와. 그런데 이 네옴 시트를 두고 일부에서는 자 저게 되겠어? 라고 의심의 눈치를 많이 보내고 있긴 해요. 현실 가능한 건지. 예, 그렇죠. 게다가 이 제목은 디즈니가 알라를 만났을 때. 아. 손이 바퀴가 달려 있고 입에 쭈쭈를 몰고 있잖아요. 네. 한마디로 조롱하는 겁니다. 애송이라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사막에서 톱으로 뭘 해가지고 머리 위에서 뭘 한다는 거냐 이거죠. 그냥 뭐 디즈니랜드처럼 좀 허무맹랭한 이야기다. 그렇죠. 그래서 빈살만의 네옴 시티 계획이 마치 공상 과학 영화를 많이 본 아이들이 그 상상의 나래를 편 거와 다를 바 없다. 근데 공사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시작했습니다. 뭐 했어요? 네, 네온 프로젝트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일단 이 네옴시티의 실체를 정확히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어디에 건설되고 있는지 그 위치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네. 위치를 보시면은요. 사우디아라비아 홍해 근처에 바로 네옴이 있습니다. 야. 이곳은 해안 사막 지대와 산악 지대, 계곡 상류 지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더 라인이라는 도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높이는 500m, 폭은 200m. 와. 네, 170km고요. 유리 반사벽이. 쉽게 말하자면 서울부터 대전까지의 거리에 롯데타워 빌딩만한 높은 건물이 하나로 쭉 이어진 도시라는 거죠. 근데 처음에 진짜 사진 보고 놀란 게 무슨 유리 반사벽이 170km로 이어지고 그런 건 진짜 듣도 보도 못했던 거예요. 예, 무함마드 빈 살만의 최종 목표는 이곳에 약 900만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자동차는 한 대도 없고 도로도 없고 그래서 탄소 배출도 0인 도시를 만드는 겁니다. 대박이다. 이를 위해서 빈 살만은 총 200여 가지 식물을 심어서 농업까지 가능한 자급자족 도시를 만들겠다는 계획과 함께 지하에 고속철도를 깔아서 20분 안에 이동이 가능하고요. 걸어서는 15분 반경 안에서 모든 편의시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도시로 만들겠다고 발표를 한 겁니다. 뭐 어차피 커브도 없고 그냥 네. 직선으로 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가능하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 옥사구는 팔각형 산업단지를 뜻하는데요. 산소를 뜻하는 옥시전과 팔각형을 뜻하는 옥타곤이 합쳐진 말입니다. 이 도시의 결정적인 특징은 바다 위에 떠 있는 즉 부유식 구조물이라는 겁니다. 마치 두바이의 인공섬을 연상케 하는 곳이죠. 그리고 현대식 산업시설과 연구단지, 무역항을 만들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제성장과 다양성을 위한 촉매제가 될 것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될까? 역시 그 기반에는 석유가 아닌 청정 에너지, 이 청정 에너지를 통한 동력을 공급받고 첨단 산업 단지로 일자리를 늘려서 청년 실업을 낮추려는 빈살만의 경제 타개책이 집약된 시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거는 일자리도 진짜 많이 창출되겠네요. 실업률도 그렇죠. 해소하고. 그리고 세 번째 도시는 트로제나입니다. 이곳은 사우디에서 해발 1,500에서 2,600m 높이의 산에 조성될 예정인데요. 눈과 얼음 위에서 달리는 동계 스포츠 대회가 사막의 나라에서 열릴 수 있을까요? 2029년 동계 아시안게임 개최지로 사우디아라비아가 선정됐습니다. 사막에서 동계 아시안게임. 예, 그러니까 놀랍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네옴시티 중 하나인 트로제나에는 아라비아만 최초로 이것을 만들 예정인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규현 씨. 스키장. 맞췄구나. 정답입니다. 아~ 스키장. 사막에서? 동계올림픽. 아, 나 왜 이렇게 잘 알아. 바로 이곳에 스키장을 만들겠다는 건데요. 와. 그 산 정상은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제설 장비만 충분하다면 안 녹는구나. 예, 겨울 스키를 즐길 수 있어요. 우와. 근데 이제 문제는 하나가 있죠. 환경 문제. 그러니까요. 아, 인공은. 네, 인공 호수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이 주변 지역을 많이 폭파를 해야 돼요. 뭐 일단 그냥 어림짐작해 볼 건데 우리 세대 때는 완성되진 않겠죠. 아니요, 될 것 같은데. 우리 세대 때 170km 네. 롯데타워를. 인천이 어마어마하니까 엄청난 노동력으로. 와, 대단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계 도시로 구성된 네옴시티에 투입되는 예상 비용만, 사업비만 5천억 달러예요. 5천억 달러요? 네. 그러니까 빈살만은 그러니까 1조 달러가 예상되는 돈을 투입해서 서울의 약 43배, 44배 크기의 인원 신도시를 건설할 거예요. 뭐 경기도 크기죠. 와.
근데 빈살만의 계획대로 진짜 네옴시티가 완성되면 진짜 석유 의존도를 확 낮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안에서 모든 게 가능하니까. 그렇죠. 하림 씨, 사우디 국민들은 네옴시티 좀 어떻게 생각해요? 어른은 발표되자마자 거기서 다 살고 싶다고 그랬어요. 로봇과 디지털화도 되니까 뭔가 약간 매직 같은 도시죠. 맞다, 참사 씨. 근데 네옴시티가 다가 아니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아, 네. 이제 내년에 신델라 아일랜드라는 곳이 생기는데 네, 오픈되는데 요트 클럽, 고급 리조트, 스파 시설 다 있다고 들었어요. 아, 그리고 이제 리야드 신도시에 이제 뉴무라바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새로운 건 모카비라는 건물이에요. 사각형으로 된 건물이거든요. 홀로그램 기술이 들어가는데 환상적이래요. 야, 대단하다. 규모가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죽기 전에 꼭 가봐야지. 그래서 여러분도 어떻게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아니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1,000조가 넘는 돈이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뭐라도 하나 완성됐으면 좋겠어요. 아, 근데 전 머리로는 약간 불가능하다고 막 생각이 되는데 가슴으로는 꼭 완성했으면 좋겠다. 그쵸. 나도 한번 보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아직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더 많긴 해요. 기술적으로 구현이 이게 가능할까? 그리고 천문학적인 비용이 더 늘 것 같은데 그 돈을 다 어디서 조달할까? 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딱 잘라서 아유 안 돼 이렇게 하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하지만 무함마드 빈살만은 자신만만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 새로 시작하는데 왜 일반 도시를 복사해서 만들어야 하냐.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만들겠다. 네, 끊임없이 뭔가 생각을 해서 두바이도 할 수 있는 것을 왜 내가 못하겠느냐. 내가 보여주고 싶은 건 두바이가 못한 걸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빈살만의 야심작 네옴시티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가 구상하는 새로운 사우디아라비아 건설은 가능한가? 빈살만의 행보에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해 우리나라에 왔었을 때에도 한 번에 다 모이기 힘든 우리 대기업 회장들이 한 걸음에 달려갔잖아요. 결국에는 무함마드 빈살만이 비전을 가지고 온 거잖아요. 그래서 촉각을 세우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누가 긴장하겠습니까 이제? 두바이가 긴장하죠. 뺏길까봐. 그렇죠. 잠자는 사자가 깨어나서 새로운 집을 지은다니까 두바이도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아차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두바이가 올해 1월 달에 뭘 발표했냐면 2033년까지 앞으로 10년 안에 두바이의 현 경제 규모를 지금의 두 배로 키우겠다고 했습니다. 와. 중동 순방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쳤습니다. 이 자리에서 아랍에미리트 측이 한국에 300억 달러의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빈살만을 더욱더 주목해서 봐야 하는 이유가 아직 그가 이 중동에 어떤 영향을 불러일으킬지 예측 불가능. 언제든 중동의 패권을 쥐고 흔들 수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열린 사람이구만. 최근 외교 관계를 복원하기로 합의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이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특히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세계 외교의 키맨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죠.
우리 역시 이 중동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만큼 세계사의 변화를 놓치지 말고 아주 민감하게 바라보고 대처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진짜 뭐 실현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토니 아저씨 갸우뚱갸우뚱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이거는 우리가 좀 뭔가 만화에서 많이 봤던 그런 굉장히 좀 미래적인 도시의 이미지잖아요. 그래서 상상은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실현이 지금 가능한 기술이 있는가라는 좀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네. 뭐 저도 이렇게 보니까 어디 게임에 나오는 도시 같은 환상 도시 같은 느낌이 있는데요. 뭐 실제 가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이미 뭐 몇몇 그 국내 기업이 뭐 일부 뭐 시작하는 사업 수주도 했다고 얘기를 듣고요. 그래서 이제 연내 아마 착공도 시작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아주 야심차게 뭐 2025년에 뭐 1차 완공을 한다는데 어디까지 완공할지는 잘 모르겠지만은요. 근데 이 중에서 저한테는 제일 관심이 있는 그 프로젝트가 직선 도시입니다. 다 라인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사막입니다. 우리 사우디아라비아의 사막이고요. 저런 도시들을 다 모아가지고 직선으로 쫙 늘리겠다는 그런 야심찬 프로젝트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보신 게 이제 더 라인의 이제 계획 아닙니다. 뭐 도시라고 하기엔 정말 좀 독특한 외관 또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우선 그 더 라인이라고 한 이유가요. 뭐 길게 직선으로 되어 있기도 하지만은 길이가요 170km입니다. 그 사막을 170km를 뻗어나갑니다. 우리나라로 비하면은 서울에서 강릉까지 가야 됩니다. 그 생각을 해보세요. 서울에서 강릉까지 뻗어져 있는 건물로 만들어진 이제 그 도시가 되는데요. 그럼 170km 길이는 그렇고 높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저는 제가 알기로는 저기 제1롯데타워 높이로 맞습니다. 쭉 세운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엄청 높구나. 높이가요 500m입니다. 500m면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게 지금 롯데 그 잠실 타워거든요. 네. 그게 한 555m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높이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얼마인지 아세요? 380m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500m 되는 초고층 빌딩을 다 연결을 해서 장벽을 쌓아가지고 저쪽 강릉까지 끌고 가는 그런 그 도시 계획입니다. 또 이 안에 수용하는 인구가 한 900만 정도 수용하겠다고 합니다. 이제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인구가 한 3,700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한 4분의 1 정도를 여기에 지금 수용을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사진을 잠깐 보셨지만 이 기다란 직선으로 된 외벽을 다 거울로 감싸는 형태입니다. 그 거울로 감싼 벽 사이에다가 여러 가지 생태적인 인공 숲이라든지 강이라든지 하는 것을 안에다 만들겠다는 굉장히 야심찬 프로젝트입니다. 뭐 저도 건축가의 한 사람으로서 좀 질투가 나죠. 저렇게 뭐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왜 나는 설계할 기회가 좀 없지? 하고 부럽습니다만은 반대로 심히 좀 걱정이 됩니다. 친환경 도시를 표방한다고 했는데 과연 이게 뭐 인간과 지구를 위하는 프로젝트로 왜 그 도시가 만들어질까요? 먼저 이 어마어마한 계획이 가능한 이유는 저것이 이제 사막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막엔 아무것도 없나요? 모래? 모래밖에 없나요? 아닙니다. 사막도 자연입니다. 생태계가 있어요. 사막여우도 있고요. 네. 고양이도 살고 기다란 뱀도 있습니다. 방울뱀이라고. 그런 생태계를 단절시키는 거가 될 텐데 그러면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지 우리 뭐 예측이 뭐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지금 더 라인은 저 뜨거운 사막을 말이죠. 170km 되는 그 거대한 번쩍이는 칼로 그냥 땅을 내려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남쪽은 이제 그 거울에 반사가 될 테니까 얼마나 뜨겁겠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북쪽은 또 500m 높이의 그 건물이 있으니까 다 그림자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지구 전체에 어떤 그 기후적인 또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까 좀 심히 좀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이제 이런 생각해 볼까요? 뭐 500m나 되니까요. 좀 저층에는 뭐 소득이 좀 낮은 사람 살겠죠. 위로 올라갈수록 뭐 환경이 좋으니까 또 소득이 좀 많은 사람이 살겠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도시 간의 이제 격차도 생겨나면서 이제 갈등들이 유발될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좋은 포부로 뭐 이 프로젝트를 뭐 진행하고는 있지만은 이렇게 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갇혀 사는 삶이 어떨까 생각하면 조금 뭐 걱정은 됩니다.